네, 안녕하세요. 전상우입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몇 강에 걸쳐서 디자인 패턴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디자인 패턴에 대한 개요, 디자인 패턴에 대한 개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선 디자인 패턴이 뭐냐, 디자인 패턴에 대한 정의를 먼저 보도록 하죠. 디자인 패턴은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소프트웨어 개발 시, 자, 언제 쓰죠? 소프트웨어 개발 시 자주 부딪히고, D자가 잘못됐네요. 자주 부딪히고 반복되는 구조상의 문제를 검증된 방법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정형화된 구조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이다. 이때 검증된 방법이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품질, 생산성. 그 다음에 하나 더 덧붙이자면 유지보수성과도 연관이 있겠습니다. 어쨌든 고품질의 제품을 생산성을 개선하고 유지보수성까지 향상시킬 수 있는 개발 단계에서의 검증된 체계 또는 정형화된 구조를 말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객체장 방문론이 나온 것은 결국은 재사용성입니다. 재사용성과 모듈성에 대해서 그걸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나왔는데, 그 구현 과정에서, 코드 단에 개발 구현 과정에서 해결 방안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것들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그래서 유지보수에도 큰 효과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디자인 패턴에는 일정한 형식이 있습니다. 그 형식의 구성을 먼저 보시면, 첫 번째 이름, 그러니까 우리도 디자인 패턴을 만들 수 있다 이 말이죠. 우리도 디자인 패턴을 일정한 형식에 맞춰서 제시라면 그게 검증이 된 상태에서 이제 활용될 수 있겠죠. 이름, 종류, 그 다음에 의도, 별칭, 동기, 구조, 구성물, 협력 과정, 결과, 구현, 그리고 샘플 코드, 사용 실제 예까지 이렇게 형식을 갖춰서 디자인 패턴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패턴 자체에 대해서 정확한 이름, 그 다음에 그 패턴이 생성 구조 행위 패턴 중에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주고, 그 다음에 이 패턴이 어떤 의도로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공식적인 이름 외에 잘 알려진 이름이 있으면 그 이름을 또 기록해 줍니다. 그 다음 이 패턴을 만든 동기가 뭐냐? 해결해야 될 문제가 뭐냐? 그 다음 이 패턴에 대해서 클래스와 객체의 구조, 이것을 구조는 어떻게 그리냐? UML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각종 클래스나 객체의 의미와 그 책임을 설명하는 구성물. 여기서 말하는 구성물은, 디자인 패턴의 구성물은 결국은 클래스와 객체, 그리고 그거에 대한 이 샘플 코드에 대한 소스 코드까지가 다 한 그룹으로 표현되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협력 과정, 클래스와 객체가 자신이 맡겨진 책임을 수행하기 위해서 서로 메시지를 주고받는 과정을 묘사합니다. 뭐, 클래스 다이그램이나 또 시퀀스 다이그램 같은 걸로 표현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그 패턴을 활용했을 때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효과, 시스템 상황에서 변동되는 부분을 기술한다. 그 다음에 구현은 어떻게 하고, 실제 샘플 코드는 어떻게 된다 라 가지고 기술해 주는 것이 디자인 패턴 형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끝으로 디자인 패턴 하게 되면 갱 오브 포에서 만든 고프 디자인 패턴이 대표적으로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디자인 패턴을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고요. 이 디자인 패턴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은 제가 다시 생성 패턴, 구조 패턴, 행위 패턴을 중심으로 다시 설명드릴 겁니다. 자, 생성 패턴에는 어떤 게 있는지 먼저 보죠. 생성 패턴에는 팩토리 메소드, 어브스트랙트 팩토리, 빌더, 프로토타입, 싱글톤. 자, 이 부분을 반복해서 이제 암기가 필요합니다. 일단 첫 번째 암기하셔야 될게 생성 패턴과 구조 패턴과 행위 패턴에 대해서 어떤 패턴이 생성이고 어떤 게 구조고 어떤 게 행위인지에 대한 이 패턴에 대한 명을 먼저 암기하는 게 우선순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구조 패턴에서는 어댑터, 그 다음 브릿지, 그 다음에 컴포짓, 데코레이터, 퍼사드,
플라이웨이트, 프락시, 그 다음에 행위 패턴에서는 인터프리터, 템플릿 메소드, 그 다음에 체인 오브 리스폰시빌리티, 커맨드 패턴, 이트레이트 패턴, 메디터, 메멘토, 옵저버, 스테이트, 스트레티지, 비지트까지가 있습니다. 비지트까지. 그래서 생성 구조, 행위 패턴에 대한 명을 먼저 외우는 게 중요하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생성 패턴은 뭐냐, 객체의 생성과 관련된 패턴을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러한 것은 인스턴스를 만드는 과정을 추상화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구조 패턴은 프로그램의 구조에 관련된 패턴으로, 프로그램 내의 자료 구조나 인터페이스 구조 등에 대해서 구현한 패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위 패턴은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객체들의 상호작용을 패턴해 놓은 것, 즉 상호작용을 패턴해 놓은 것이고요. 행위 패턴은 구조는 프로그램의 구조에 대해서 표현한 패턴들이 되고, 생성은 인스턴스 생성과 관련돼서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